부산의 한 건설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을 경기도에 개장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최대 서핑장은 원래는 부산에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경기도로 간 걸까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부르짖던 부산시. 부산에 서핑장을 짓자는 기업체의 제안을 검토만 하다가 허송 세월 놓쳐버렸고 결국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입니다. 16만 6천 제곱미터 크기로 서울 국회의사당 면적의 두 배가 넓습니다. 한겨울에도 서핑이 가능한 데다 다양한 파도가 시간대별로 만들어져 초보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대형 서핑장의 등장으로 시흥시는 해양 레저인들의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소한 이 서핑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지금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안타까운 건 이 인공 서핑장이 시흥시가 아닌 부산에 들어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부산시청을 방문해 브리핑을 하고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했고 결국 부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시흥시는 각종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했고 땅도 2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많은 행정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핑장 인근에는 특급 호텔과 마리나 시설, 복합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서면서 일대가 해양 레저 메카로 변하는 상황. 일자리 부족과 불황에 시달리는 부산으로선 경기도와 시흥시의 적극적인 사업 유치 노력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배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